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Fraser Valley Real Estate Board. Fraser Valley 부동산 협회 앞에서 나와 있는데요. 밴쿠버에서는 크게 봤을 때 부동산 협회가 굵직하게 세 군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Fraser River 그 북쪽, 강북이라 볼 수 있는 웨벤, 노벤, 리치몬드, 밴쿠버, 버나비, 코키틀람, 포코, 핏메도우스, 메이플리치 찍고 거기가 이제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raser River 아래로 강남으로 봤을 때 델타, 포아스, 와이트라, 서리, 랭미, 에버트포드 등등 이곳을 Fraser Valley Real Estate Board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칠리왁도 따로 또 있습니다. 칠리왁도 Real Estate Board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작년에 이 Fraser Valley Real Estate Board 이 협회에 소속된 리얼터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실적 2위를 해서 제가 여기 보드에서 상을 받았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부동산 협회가 다 모여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7월 17일부터 벌써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Disclosure of Multiple Offers Presented. 즉 복수 오퍼, 오퍼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제시될 때 그걸 공개하자는 양식이 새로 생겼습니다. 7월 17일 이전까지는 셀러가 한 명에 바이어가 여러 명일 경우 바이어 에이전트가 이 셀러 에이전트, 공식으로는 리스팅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오퍼 몇 개 받았어? 나도 오퍼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쪽 리스팅 에이전트가 오퍼 지금 8개 받았어 라고 구두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이게 역시 구두였기 때문에 믿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4개 들어왔었어도 그쪽 리스팅 에이전트가 8개 들어왔어. 그러면 진지한 바이어는 가격을 더 높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 7월 17일부로 새롭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면 안 돼요. 이제 바이어들 에이전트의 그 부동산 회사가 공개가 됩니다. 근데 또 셀러를 위해서 이 모든 오퍼들의 조건이나 가격들까지는 정보가 공개되진 않고 이런 개수, 실제로 어떤 부동산 에이전트 사무실을 넣었냐까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이 딜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경우 셀러의 어떤 협상 그 위치를 생각해서 각 바이어들의 가격과 조건들을 어떤 것이 채택이 됐는지까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수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그 자체가 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뭐든지 투명한 게 그죠? 서로에게 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셀러가 모든 오퍼를 리젝트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많은 셀러들이 또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It's your right!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셀러의 권리가 오퍼 들어온 거 다 선택 꼭 안 하셔도 되긴 됩니다. 어쨌든 하나를 선택했건 다 리젝트했건 이 양식이 24시간 이내에 오퍼에 참여했던 바이어 에이전트 회사로 다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한 거래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7일부로 새롭게 도입되는 Disclosure of Multiple Offers Presented에 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스티반 그룹은 부동산 관련 소식에서 신속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스티반 그룹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Alright,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My boss, Larry Anderson, yeah. Hi guys. The one that I respect the most,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